두 번째니까 가족이에요. 가족 안 하면 안 돼요? 네, 오. 가족이에요. 네. 자중할게요. 네. 숲속에 입장하는 우리 놀토 멤버들 들어와 주세요. 자, 어서 오세요. 예, 숲속입니다. 자, 아,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. 오, 오, 왜들 급발진, 급발진. 오, 왜들 급발진, 급발진. 아유. 메리다와 마법의 숲. 오, 쏴야죠, 쏴요. 전혀 쏘죠. 아까 잘 나갔는데 듯이. 나 왜 여기냐고. 여기서 끊겼어요. 네, MC. 말이 안 되는데 이게. 탱고 좌천됐어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자리 배치 이유가 있어요. 오늘 함께할 분들은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의 윤계상, 고민 씨! 와, 뭐야. 계상 씨와 민수 씨가 예. 아, 계상 부인. 태구야, 잠깐만요, 태구야, 태구야, 태구 숨 쉬어. 전 오늘 행복합니다. 예. 만족합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예. 이제 두 번째니까 가족이에요. 네네. 가족 안 하면 안 돼요? 네. 네? 어, 무슨 소리? 아니에요. 아, 맞아, 가족은 결혼이 안 되니까. 아, 무슨 소리? 아니에요. 저기. 죄송해요. 예, 탱구 자중해요. 네? 자중할게요. 예, 자중해. 태상 씨가요. 뭐 지금 뭐 탱구도 막 부끄부끄 하고 있지만 계상 씨가 전국구 계상 부인들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좀 이런 상황이 본인도 약간 민망하고 좀 부끄러울 때가 있다. 왜요, 왜? 기분 좋지 않아요? 근데 계상 부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러워요. 그러면 어떻게, 아니 왜냐면 줄이서 개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개부가 뭡니까? 그냥 왜 플레임으로. 개인도 이상하고 좀 그러네. 개부가 뭐야. 계상 부인이 딱 입에 딱 떨어져. 어, 그냥 계상 부인으로 부드럽게. 오늘 근데 윤계상 씨가 인터뷰에 타연이한테 민폐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각오를 주셨습니다.